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.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. 오늘 시장 장 마감하시는 거 보시면서 이게 변동성이 좀 심했었잖아요. 네, 어떻게 좀 바라보셨는지 간단하게 좀 요약하면서 들어갈게요. 네, 뭐 오전에 뭐 한 1% 정도, 예, 뭐 코스닥은 뭐 1%가 넘는 변동성이 나오다가 네. 이제 바이든 연설이 마무리되면서 약간 기대감으로 좀 낙폭을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여전히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일부 있었고 네. 어저께 제 생각에는 네. 외국인들이 좀 강한 선물 매도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. 그것을 조금 풀기 위해서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금은 흔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외국인들은 그런데 또 아무래도 또 개인들은 공매도 이슈에 좀 신경 쓰는 분위기도 뭐 보여지는 거죠. 그렇죠. 네. 뭐 개인 투자자분 일단은 뭐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달부터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되다 보니까 네. 뭐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의 약간의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투심을 좀 억압했었던 것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급격히 뭐 매도세를 보이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.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더 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뭐 최근에 정유나 석유화학 관련주들 괜찮았는데 오늘은 조금 빠지고 SK이노베이션은 뭐 괜찮았지만요. 어떤 하락 종목 좀 분석해 볼까요? 네, 첫 번째로 TCK를 좀 선정을 TCK, 좀 해 봤습니다. 네. 뭐 이 회사가 진짜 올해 작년 연말부터 조정 없이 계속 우상향하던 기업인데 네. 오늘 아침부터 한 10%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다행히 이제 막판에는 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 마감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네. 14%의 하락세를 보여줬죠. 이게 이제 뭐 회사에 어떤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뭐 주요 업체들 반도체 증설 투자에 수혜를 입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링 관련해 가지고 TCK가 뭐 한 80% 전 세계 점유율을 거의 독과점으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영업 이익 이런 부분들에는 변함이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좀 억지로 좀 찾자라면 네. 첫 번째는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은 전체 좀 약세 좀 띄었어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이슈가 좀 같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네. 그리고 그 2시 정도에 이제 반등을 주기 직전에 나온 뉴스를 본다라면 네. 뭐 약간 이제 그 특허 소송 관련해 가지고 조금 TCK 쪽에서 좀 불리한 내용이 있었다라는 루머가 좀 나왔습니다. 그래서 회사 쪽은 뭐 큰 영향은 없다라고 좀 발언을 했고 그러면서 약간 낙폭을 줄이긴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약제로 적용을 하면서 오늘 주가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. 네. 뭐 억지로 찾아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? 아니,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올 때는 네.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동안 상승분 다 거의 지금 반납하죠. 네, 그러니까 네. 특히 이번 4월 달에 상승했던 분을 다 반납하는 장대 음봉, 네, 네. 거의 뭐 장중에는 16%, 거의 18% 가까운, 19%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유가 안 나왔었고 한 2시쯤에서야 약간 특허 소송 관련해서 루머 그런 얘기가 좀 네, 나왔었기 네. 때문에 조금은 뭐 오늘 좀 이상한 하루였다 생각했습니다. 그래, 이상했으면 일단 결론은 좀 내자고요. 네. 안전하다, 주의해야 된다. 일단 전 주의해야 된다. 주의해야 그러니까 이게 된다. 네. 물론 이제 그 정말로 만약에 그 특허 관련된 이슈로 이유 없이 하락한 거라면 내일 다 회복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좀 낙폭이 좀 큰 것이고 최근 한 달 동안 상승했었던 분을 다 상승분을 반납하는 것이었고 네. 최근에 코스닥이 약했을 때 TCK는 강했었던 걸 본다라면 조금 매물 부담감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내일장 이제 확인해 보면 알겠네요. 그쵸? 내일장 그런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점가 볼 때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원 앵커한테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확인해 보도록 하고 자, 두 번째 우리 후방 주의할 정보 한번 볼까요? 네, 어떤 제넥신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. 네, 제넥신. 네, 오늘 8% 정도 오히려 낙폭을 더 키우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어저께 이제 나온 뉴스들을 본다라면 뭐 K 백신, 그러니까 네.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K 백신 관련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있는 기업들이 좀 몇몇 기업이 언급이 됐었죠. 네. 뭐 대표적으로 제넥신하고 뭐 몇몇 기업들이 조금 임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, 특히 이제 정부가 임상 3상을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였었는데 막상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뭐 제넥신이라든지 셀리드라든지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
좀 조정이 나왔습니다. 네. 특히 제넥시는 뭐 임상 3상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. 3만 명 모집이 되었다 생각 얘기하고 있고 또 1000만 도스의 뭐 선도 계약도 있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저는 뭐 어찌되었든 최근에 백신 이슈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 화이자 백신 주말에 2천만 회 추가, 그러니까 2천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이 되면 네. 소식이 나오면서 백신 불안감이 좀 잦아들었고 그러면서 약간 관심도 좀 떨어졌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낙폭을 치우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뭐 러시아 관련 백신주도 그렇고 한동안 이 치료 진단키트 다 지금 좋았다가 이렇게 출렁출렁 할 때는 또 어떻게 방어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요. 네. 네. 저는 근데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좀 흐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. 어제 오늘 그동안 상승했었던 분을 다 반납을 했고 아까 TCK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K백신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백신을 한 번 맞고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틀 동안 좀 하락이 많이 나왔지만 약간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. 그럼 앞으로도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이런 백신주들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